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과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두 조례 모두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각각 조례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조례 모두 주거 형태나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범죄에 취약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지원하거나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 모두 적절한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은평구의 은둔형 외톨이 또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 궁금한데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나 통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한 수치를 통해서 짐작이 가능한데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7명 인구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가구 수는 오히려 5,700가구가 늘었거든요. 전국적인 통계를 살펴봐도 1인 가구의 비율이 31%를 넘었고 서울과 같은 이 은평과 같은 대도시는 주거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행정적인 보완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나온 지도 10수년이 된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관련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진 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논의가 아예 없었습니까?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상담이나 이 문화 커뮤니티 사업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비용은 최소화돼 효과는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1인 가구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몇 년간 이 서울시 시책 방향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1인 가구를 수치적으로 늘려만 놓았습니다. 반면에 이런 1인 가구 주거 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중고거래 어플이 1인 가구를 위한 관계망 혹은 커뮤니티를 이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형태를 아우르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주거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